은지와 정은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푸는데 은지는 x계수 a를 잘못 보고 풀어. 그러면 x의 계수를 잘못 풀었단 말은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 이 말이겠죠. 정은은 상수항을 잘못 봤다. 그러면 1차항 계수 a를 제대로 봤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은지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왔다는 말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근을 가졌겠죠. 이걸 정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은지 입장에서는 x의 계수를 잘못 봤단 말은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. 그러니까 상수항이 b가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. 종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과 8이라는 근을 가졌다라는 말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졌단 말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됐겠고 8이라는 근을 가졌단 말은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됐었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과 8이라는 근을 가졌겠습니다. 이걸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되겠죠. 그럼 종우 입장에서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죠. 그럼 1차항 계수는 제대로 본 거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a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플러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.